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보니까 일단 OECD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과 중국은 그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좋대요. 근데 그 좋은 이유들을 이제 그 열어보니까 재고 조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일본이 이제 그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아마 일본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본 주식시장의 나침반은 역시 환율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환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일본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이 일본은행 그렇죠? 그 이 뱅크 오브 재팬에서 일본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환율을 잘 보자는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삼성전기인데요. MLCC 업황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런 그 종목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으니까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를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의 섹터애널의 의견이니까 감안하고 좀 저기 그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2020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MLCC 수요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놨는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 예? 근데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기존 2019년에서 MLCC 업황이 회복되는 2020년으로 변경하고 또 글로벌 IT 부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적고 있습니다. 최근 PC 및 서버 수요 확대, 신형 아이폰 판매 호조세, 중화권 5G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MLCC 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업황 변동에 대한 이 대만 업체들의 경우에 재고 수준이 1월 말 147일분에서 4분기 70일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물량 확대에 입어서 매출이 전월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2020년 2분기 이후에도 5G하고 또 폴더블 스마트폰의 글로벌 출시 확대에 입어서 MLCC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기존 스마트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 판단된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예. 대표 부품 업체인 삼성전기의 중장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좀 전망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전망이다. 내년이 좋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번트만 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건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인 1,602억 원. 전년 대비 64% 줄어들고 분기별로는 10%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은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MLCC 가격의 하락 또 플래그십 스마트폰 비수 경향으로 컨센서스인 1,200억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최근에 굉장히 좀 툭툭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서두를 필요 없고 내년에 실제로 MLCC 업황이 회복되는 것을 좀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